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3일에 있었던 YTN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정석과 뉴스앤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세자매 IS 합류 보도와 관련해서 영국 30대 세 자녀가 9 자녀를 데리고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에 대거 합류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IS는 99년도에 결성되어서 알카에다, IS, ISI, ISIL, ISIS 등으로 개칭되다가 2014년 6월 스스로 IS, 즉 이슬라믹 스테이트로 개칭한 테러단체입니다. 그런데 IS를 지칭할 때 테러단체인 이슬람 국가 IS라고 굳이 번역을 병행하여 표현하게 되면 중동의 다른 많은 이슬람 국가와 같이 정상적인 성인된 일반 국가로 오인되거나 아니면 테러단체인 이슬람 국가라는 이상한 논리로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테러단체인 IS라는 고유명사만 사용하고 IS를 번역한 이슬람 국가라는 용어는 병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일 관계 관련 김희준 기자의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화면이 분할이 되면서 왼쪽에는 이제 각종 행사 장면, 뭐 비빔밥을 이렇게 섞는다든지 또 뭐 사물놀이 같은 공연을 하는 모습 이런 게 보이면서 계속 소음이 계속 그렇게 화면 분할이 되고 기자는 멘트를 계속 하고 이러니까 산만해서 발언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분할도 하고 현장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너무 계속됐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정신대 관련 그 한일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이쪽 전문 기자께서 사사한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추측성에 얘기를 했고요. 또 니혼 게이자가 입수한 조율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뭔가 국내에서 좀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나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협상 중이니까 정부 관계자의 공식적인 인터뷰를 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대협 관계자라도 인터뷰를 해서 일본이 우리 국민의 정서를 알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정부 입장을 대놓고 제시하기보다는 사회 여론을 통해서 그 상대국에 압력을 넣는 것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미디어가 정보보다도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앤이슈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구수봉 기자가 59일 만에 총리 공백이 해소되게 되었다고 발언을 했는데 자막에는 5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축구 월드컵 16강 진출 전화 연결 시에 화면이 스틸 사진뿐이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연결의 뒷부분의 동영상은 자료 화면으로 보이는데 자료화면 표시가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중앙선 넘는 차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 사기를 했다 하는 리포트는 김석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림이 그림 설명 멘트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리포트였다고 봅니다. 정지화면이나 슬로우 모션 화면, 그래픽 등을 가미해서 제작했더라면 이해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도 같은 의견을 말한 적이 있는데 특파원 네임슈퍼의 주제국 국기 그래픽 이 부분은 좀 어색하고 사족이 아닐런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외신 스트레이트 기사의 네임슈퍼에도 해당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도 좀 부자연스럽게 봤습니다. 뉴욕발 기사여서 성조기를 그려놓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모든 스트레이트 기사에 같은 기준이 적용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스 정석은 일부 46분 뉴스 가운데 30여분을 그 가뭄 뉴스로 할애를 하고 나머지는 메르스와 한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뉴스의 심층성을 한 단계 높여준 잘된 편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뭄 실태 보도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가뭄이 있었지만은 가뭄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개천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소양댐과 충주댐 그 상류의 항공 촬영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심정을 읽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출연한 그 기자와 기상 전문가도 나름대로 그래픽을 이용해 가뭄의 그 원인과 전망 등을 제대로 분석해 주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연자가 가지고 나온 그 강수량 비교표라든가 평균 일기도 같은 그 보조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져서 무엇을 표시하는지 한눈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값이 뛰었음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양재동의 한 마트를 현장 연결했는데 리포터가 아마 그 기상캐스터 같은데 무배추와 그 양배추 값이 올랐다고만 말한 뒤에 그냥 그 오늘 날씨로만 전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현장에 갔으면은 좀 소비자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마트 관계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 등도 인터뷰했어야만이 그 참 현장 중계에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해 봅니다. 그 기상캐스터의 그 능력도 문제가 있지만은 제작 부서의 정확한 그 취재 지시가 선행돼야 그 부실한 현장 연결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앤이슈 일부에서는 황교안 총리의 국회 임명 동의안 통과에 대한 보도까지 하게 되면서 숫자를 읽어야 하는 횟수가 더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3이라고 썼을 때 이에 대한 발음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입니다. 셋, 삼, 세, 서, 석 이외에도 영어로 3로 읽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3회, 3번, 3말, 3돈, 빅 3에서 모두 3으로 쓰지만 이는 각각 셋, 3회, 3번, 서말, 석돈, 빅 3로 읽어야 합니다. 숫자 읽기는 의존명사 등 숫자 앞뒤에 오는 단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뉴스 정석과 뉴스앤 이슈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의 발생 수는 고유의 계열로 읽고 환자의 일련 번호는 한자어 계열로 읽고 있습니다. 23명은 23명이 아니라 23명으로 읽고 있고 119번 환자는 119번 환자로 읽습니다. 숫자를 읽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간혹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뉴스앤 이슈의 메르스 관련 보도에서 기자의 전화 연결 중에 163번 환자를 160이라고 하다가 163번으로 수정하였고 뉴스 정석의 한일 관계에 대한 중점 보도에서 김희준 기자와 앵커와의 대담에서 위안부 할머니의 생존자 수를 언급하면서 기자는 50명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받은 앵커는 50이라고 했다가 다시 50명 남아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뉴스앤 이슈의 메르스 관련 보도에서 기자가 환자의 나이를 언급할 때 79살이라고 하였는데 자막에는 79세로 표기되어 있었고 황교안 총리 국회 임명 동의안 통과 보도에서 집계된 표의 수는 141표와 같이 고유어 계열로 의석수는 160석과 같이 한자어 계열로 읽었는데 이들 경우는 오류로 보이지는 않지만 무슨 원칙이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볼 때 항상 좀 긍정적인 뉴스, 또 밝은 뉴스를 늘 기대하면서 YTN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장한 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훨씬 많은 나라고 외국에서 보면 한국 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외국 가면 많이 듣거든요. 근데 뉴스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게 좀 많지 않나. 그래서 긍정적인 걸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N에서요. 소비자가 미국 소비자가 선정한 신차 품질 세계 최고가 기아차라는 보도가 단신으로 나갔습니다. 야, 한국차가 세계적인 다른 브랜드를 다 제치고 그것도 미국의 그 최고의 시장 조사 기관이 그렇게 선정을 했다면 아 이건 참 훌륭한 좀 기분 좋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요게 이제 단신으로 하는 20초 나가니까 뭐 어느 브랜드를 특별히 자꾸 얘기를 해야 돼서 부담감을 느끼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했지만요. 굉장히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보도, 객관적인 통계였기 때문에 리포트 처리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그 이어져서는 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10여 명 중에 하나인 그 트럼프의 막말, 이거는 그 현지 특파원의 보도 리포트로 처리를 바로 했습니다. 또 미국 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도 현지 특파원의 리포트 처리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한국의 좋은 뉴스, 기업을 떠나서 애국심도 좀 느낄 수 있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뉴스를 좀 적극적으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했습니다. 김진두 기자하고 방기성 예보센터장, 상당히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셔가지고 전문 기자 많이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어둡지 않은 그 외부 전문가들 몇 명 나오는 것보다 전문 기자들이 훨씬 더 전문성도 있고 말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앵커분들도 전문가와 전문 기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전문 기자지만 결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앵커들이 끼어드는 부분들 적당히 좀 했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그 기상캐스터를 또 연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전문가가 나오고 전문기자가 나왔는데 기상캐스터가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보다는 전문기자와 여기에 기상센터장이 훨씬 더 날씨를 더 잘 알고 있고 날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기상캐스터를 중간에 연결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틀린 게 나왔습니다. 자료가 통일된 자료를 보여주지만 일관성이 있는데, 처음에 김지도 기자가 준비한 자료는 강수량의 기준 시점이 지역별로 이야기할 때 1월부터 현재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전국을 이야기할 때 자료는 1월부터 5월까지예요. 또 한경진 게스트 연결했을 때는 또 1월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세 번 나오면서 자료 데이터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린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한경진 캐스터까지 같이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어차피 뒤에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외부 전문가를 했다라고 연결한다고 했다면 전문 기자하고 예보센터장의 할 수 없는 역할, 그래서 기상학자를 연결해서 이렇게 가뭄이 오는 어떤 학문적인 얘기를 했더라면 좀 더 틀렸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방기성 센터장이 준비한 그 누적 강수량 그래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리 좀 받아가지고 큰 화면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뉴스는 개인적으로는 보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호했습니다. 인상을 한 것도 아니고 인상 가능성 시사입니다. 글로벌 이슈라고는 하지만 해외 뉴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련성과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해석해주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겠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적절한 해석 없이는 그저 막연하게 들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막 관련해서는 영국 세자매 9자녀 데리고 IS 합류의 경우 세자매 뒤에 쉼표를 찍어서 주체를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자막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상 뉴스에서 자막이 충북 보은군 청주시로 나갔습니다. 보은군과 청주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자막 표기상으로만 보면 청주시가 보은군 내에 소속된 지역 단위로 보였습니다. 여자 축구 16강 진출 뉴스, 반가운 뉴스였는데요. 사진처럼 정지 화면을 배경으로 전달했습니다. 아마도 중계권에 따른 저작권 문제로 동영상 자료를 쓰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쉬웠습니다. 뉴스의 경우에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가뭄 뉴스에서 처음에 그 나레이션이 너무 차분하고 가뭄이 정말 급박하고 막 이런데 어떤 경치를 설명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사태의 심각성이 있을 때는 그 나레이션 자체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뭄에 대한 전문가들이 준비한 그래프 글씨 같은 게 사실은 좀 작았거든요. 좀 선명한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목 같은 게 파란색으로 돼 있어 제목이 잘 안 보였었어요. 그다음에 또 배너하고 겹치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그 조금만 더 선명하게 해서 보여줬으면은 정말 좋은 자료였기 때문에 아주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통계 수치를 쓸 때는 앞에 얘기한 거하고 뒤 얘기하고 맞아야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강원이 57%, 서울이 56%, 1%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강원이
뭐 강원 57, 56은 거의 같다는 거잖아, 1% 차이는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통계를 쓸 때 조금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뭄 주기설, 이건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가뭄 주기설을 해갖고 그 124년 후에 우리가 막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네 가지 이야기를 갖고 와서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두 가지 끝난 다음에 그걸 딱 끊고 뭐 캐스터가 마트에 가갖고 기상 얘기를 하니까 아주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다음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게 본 거는 미국의 그 가뭄하고 비교한 것도 좋았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애벌레를 명암하고 크게 이렇게 재갖고 하는 게 아 저건 참 아이디어가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뭄을 돕는 모습도 아주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한마음 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 자막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굳이 지적한다면은 가뭄과 관련해서 한 32분 동안 하는데 좌측 상단 자막에 최악의 가뭄하고 여섯 가지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나타나니까 잠깐 보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계속 보는 사람들한테는 다소 이렇게 중복되고 또 나오는 화면하고 이 순간적으로는 조금 덜 일치되는 감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경 화면과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일 외교 장관 회담 개최 관련 보도에서 이 남녀 앵커가 나오고 김희준 통일 외교 전문 기자가 이렇게 세 분이 얼굴이 나오면서 배경 화면에 출연자 비슷하게 박근혜 대통령, 아베 수상, 또 윤병세 외교 장관 이렇게 나오니까 꼭 한 여섯 분이 이렇게 화면에 같이 나오는 것 같은 그 부분이 이제 몇 번 나오는 이런 게 조금 화면에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YTN이 아주 점점 매일매일 좀 좋아지고 더 향상되고 또 간결해지고 깔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강소기업이 힘이다와 뉴스앤 이슈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평가원 김정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를 설명하기보다 얼마짜리 집인지를 말해야 이해하는 것이 어른이라고 꼬집습니다. 지난주 한 방송을 보면서 그것은 어쩌면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본금, 매출액 같은 기업 규모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우수기업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강소기업을 소개한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라는 방송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소기업이 힘이다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우리 기술의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한 방송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프로그램의 타이틀이었는데요.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한눈에 잘 보여주면서 제목과 어울리는
힘찬 방송 타이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건물을 짓기 전에 컴퓨터로 예측해보는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다스 IT를 소개했습니다. 방송은 불가리아 대통령이 방문한 기업이라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도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이 하는 일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해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방송은 마이다스 IT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나 중국의 수통대교 등을 소개하며 기업이 가진 기술과 경쟁력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기업이 가진 가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방송은 마이다스 IT가 가진 사업에 대한 가치를 마이다스의 제품을 통해 고객과 행복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눔의 기회를 갖기 위한 희귀난치병 환우를 위한 마라톤을 하는 모습이나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가진 경영 철학이 기업 내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기업 발전에 어떻게 연결되고 사회에는 어떤 식으로 환원이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MC나 출연자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설명하거나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런 장면은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프로그램의 성격과 잘 어울리지만 30여 분 되는 방송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되다 보니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자칫 지루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인터뷰 화면을 좀 더 다채롭게 구성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글로벌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 될 강소기업을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앤 이슈 1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스앤 이슈 1부는 낮 12시에서 1시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뉴스가 주요 뉴스로 20여 분 방송되었고 그 뒤 일반 뉴스와 글로벌 이슈, 날씨로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뉴스앤 이슈의 뉴스에서 눈에 띄는 것은 뉴스를 전달할 때 취재 기자나 취재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뉴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뉴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스튜디오에서 취재 기자와 연결을 한 뒤 기자가 뉴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앵커의 질문과 기자의 답변이 이어지는 형식인데요. 뉴스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시청자를 대신한 앵커와 소통하며 현장감이 느껴지는 뉴스 전달 방식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취재원과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6월 16일 저승사자라도 물고 늘어지겠다는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김연아 간호사와의 전화 인터뷰와 6월 19일 메르스 최전선 의료진이 전하는 현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이희성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전화 연결을 통해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메르스와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정오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뉴스앤 이슈. 앞으로도 한층 심층적인 차별화된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